안녕하세요, 여러분. 건강히 잘 지내시죠? 한국은 매우 추운데, 여기 호주는 어느 날은 따뜻했다가, 어느 날은 추웠다가, 그렇습니다. 오늘도 좀 쌀쌀한 편이고, 내일 모레는 비가 와서 조금 더 춥다고 합니다.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지난번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한 4년 정도에 호주에 들어올 때 김치 말고 이제 다른 반찬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음식에 체크를 안 했다가 벌금을 운 적이 있어서 되게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좀 다음에 호주 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 호주 들어올 때 되게 조금 긴장을 했어요. 그래서 로밍도 하고 또 이렇게 체크하면서 옆에 있는 그 외국 친구들에게 뭐 물어보면서 그 입국할 때는 입국카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영어기 때문에 이제 체킹하는데 빠질 수도 있어서 좀 세심하게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에게도 전화를 해서 다시 체킹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호주 들어올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직분이 또 이렇게 목사 준비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흔쾌히 이렇게 또 잘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면 음식을 이렇게 검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체킹은 다 했는데 모르고 이렇게 나오다가 잘못해서 이 체크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아웃하는 곳으로 나오고 말았어요. 그래서 다시 되돌아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잘 통과를 해가지고 호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호주에 들어올 때 그 트라우마는 사라진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점검하고 체킹하면서 그 부분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어려움들은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트라우마란 없다. 천천히 체킹하고 극복하면 가능하다.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트라우마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